자, 오늘은 이 야곱의 가족들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할 것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제 세상 살이에 바빠서 살다 보면은 잊어먹고 살 때가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가치들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시죠. 깨닫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책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내가 특별히 기도하다 환상을 봐가지고 뭐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보편적인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많이 깨달을 때가 설교 들을 때, 그죠? 설교 들을 때, 아, 이 말씀이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릴 때, 그때 은혜 받을 때예요. 근데 잘못하면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럴 때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야, 이거 내 사정을 다 알고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 아니야 목사님이?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무슨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을 까부시려고 설교를 준비하지는 않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이 말씀이 다 들릴 때는 굉장히 그때부터 은혜 받는 거죠. 다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또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실 때도 이제 막 은혜 받을 때는 어때요? 말씀이 막 글자가 막 갑자기 큰 글자로 보이고 그 가슴에 가슴으로 막 확 와닿죠. 제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좀 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체험했던 것들을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설교를 하려고 주로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신학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나를 위해서 이제 진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전부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온 것이죠. 그럴 때 내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살아있는 체험이 늘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제 막 깨달아져요. 나의 잘못도 보이고 나의 게으름, 나태함,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들, 이런 것들도 다 보여요. 그것들이 이제 우리 병과 같은 것들인데, 나쁜 세포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인데, 이걸 내버려 두면은 이 얘네들이 내 영적인 몸을 다 장악해가지고 내가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사 앞에 병원에 가서 이제 이걸 다 보면은 하나님 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걸 다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바이러스, 암세포 이걸 치유해 주셔가지고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여러분 이렇게 또 새벽 제단을 쌓으러 오셨는데, 말씀을 잘 들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또 여러분의 양의 양식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부터 27절까지 이제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들이 다 나오죠. 예? 족보들이 나오는데, 이미 애굽에 가 있던 요셉과 그의 자식들을 포함해가지고 몇 명이라 그랬어요? 27절에 보면은 70명이라 그랬어요. 근데 며느리들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여성들의 이름은 안 들어갔으니까 아마 딸들, 손녀들도 안 들어갔어요. 손녀들 이름도 안 들어갔을 거예요. 하여튼 그 남자들만 해서 이름이 70명입니다. 전체 인원이. 46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 70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6절까지를 같이 읽어보면은 야곱의 자부들은 제외한 숫자니까 그것만 해도 몇 명이에요? 12명이겠죠, 그죠? 거기다 뭐 아들들만 낳겠어요? 딸들도 낳겠죠? 다 안 들어갔으니까 아마 다 더하면은 100명은 훨씬 더 좋게 넘는 사람들이 이제 내려간 겁니다. 자, 어제 말씀과 이제 다 이렇게 연결을 해보세요. 22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갑자기 살아있다고 아들들이 와서, 아버지 살아있어요 요셉이. 그때 애굽의 총리가 돼 있어요. 이게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들었죠. 이게 믿지 못했는데 보니까 애굽 왕이 보낸 어마어마한 마차가 와 있는 걸 보고 이제 그때 믿게 되고, 야, 정말 내 아들이 살아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이제 마차를 타고 애굽으로 내려오다가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살던 부모님과 부엘세바에 와서 그때 어려서 아버지와 함께 예배드렸던 것이 기억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어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얘기는 이제 28절에 나오죠. 그 중간에
그 중간에 이 중요한 얘기를 하다 갑자기 이 족보가 딱 들어가 있다고, 이 중간에.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실 때 왜 이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여기다 족보 이야기를 집어넣었을까?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냥 바로 연결이 되려면은 28절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죠? 7절에서 28절로 연결되면 되는데 그 중간에 족보 이야기를 집어넣었어요. 창세기는 이제 여러 개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 톨레도시라 그래가지고 히브리 말로 그 창세기를 그 족보로 끊어서 연구하는 그런 연구 방법도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족보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하게 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아침에 좀 하나님 뜻이 있겠죠?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에 이렇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창세기는 저 아담부터 그다음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 이삭, 뭐 야곱 이렇게 이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 네? 그럼 지금 모세는 뭘 하고 있어요? 한 2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중에 창세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럼 창세기의 1차 독자는 누구예요?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고 있는 200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야곱과 그 자식들이 아니에요. 모세는 그 훨씬 한 500, 600년 이후의 사람이고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거고, 이 이야기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출애굽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 그걸 우리가 잊을 때가 있어요, 이 1차 독자가. 자, 그럼 왜 하나님 족보를 기록하게 하셨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는 말이 뭐예요? 신실하다. 거짓이 없고 변함이 없고 항상, 그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우리가 신실하다래요. 신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연구할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을 연구하지만 그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심. 히브리서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분이죠, 신실하심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네 자손을 통해 온 열방을 구원하겠다고 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외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그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외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자, 오늘 이 족보 이야기, 이 야곱의 전 가족 100명이 넘는 가족들 전체가 다 애굽 땅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래전에 공부해서 그렇지 창세기 15장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 가지고,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도 없고 자식도 아무것도 없을 텐데 실망하고 있는 아브라함 찾아와서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지금이 아니라 4대 후에, 여기 대는 이제 30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100년 단위예요. 그러니까 한 400년 후에, 예? 지금은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심판을 받을 만큼 그렇게 가득 차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400년 동안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있다가 그 이후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오게 와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창세기 15장에. 그죠? 지금 그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지금 이 야곱의 100명이 넘는 가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방 땅으로 내려가서 객이 돼서 거기서 한 400년 동안 살다가 저들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그리로 이제 하나님 심판하시기 위해서 돌아오게 될 거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다 잊어먹었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아마 야곱이 이때 생각이 났을 거예요. 아,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왜 중요하죠? 지금 가나안 땅에 가는데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 광야에서는 지금 오늘 만나가 내려도 내일 안 내리면 굶어 죽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풍부해지니까 기도도 안 하고 이제 우상 숭배하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매일 기도해야 돼. 왜? 내일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내일 경험을 안 해봐. 그 불안하니까 늘 기도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광야 땅이에요. 여기가. 이 광야길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너무나 좋은 땅인데 가보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들은 그냥 광야에 있어요. 내일 죽을지도 몰라. 물이 없으면 다 또 죽어요. 햇빛은 너무 쨍쨍 내리쬐고 사방은 밤에는 너무 추워. 이거 40년 동안 갔는데 이 길을 갈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이 중요한 거죠. 우리랑 비슷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세상은 잠깐이고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그리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죽더라도 다시 부활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죠. 어디다 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걸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이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신앙이 흔들려가지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또 걱정, 염려, 불안, 죽음에 대한 공포. 왜? 부활과 영생과 천국에 대한 믿음이 흐려지니까 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5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기 때문에 단 한마디도 헛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철학을 공부하고 막 진리를 공부하고 그러는데 단 데 가서 진리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진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다른 책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 진리가 있어요. 그 옛날에 우리 교회 그 서 벤자민이라고 목사님 계셨잖아요. 서철원 교수님의 아드님인데 연세대학교에서 철학 박사까지 공부하고 철학에 이제 진리가 있는 줄 알고 철학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너무 공허해가지고 예? 신학교 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성경 읽으니까 너무 좋다래. 여기에 진리가 있는데 예? 진리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나한테 이러더라고. 철학 교수를 시키려고 했대 자기 아들을. 근데 신학으로 돌아가면 신학으로.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내가 이제 연락이 안 돼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다. 예?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행하셔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천국을 약속해 주셨어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이 좋은 걸 달라는데 돌을 주고 뱀을 주고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에?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왜 이 족보를 기록했냐면은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기 정체성.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고요. 예?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자, 이 성경 누가 읽고 있다고요?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 40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히 애굽 사람이죠. 우리나라 와서 400년 전에 무슨 예를 들어서 뭐 몽골에서 와서 살았다. 그럼 400년 후에 후손들을 보면 완전히 한국 사람이지 그 사람이 뭐 그렇겠어요? 한국 문화에 완전히 익숙한 사람이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400년 동안.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너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 너희들은 누구예요? 애굽 국민이 아니라 애굽 국민은 태양신의 자식들이에요. 태양신. 누구의 자식들이라는 거야? 이스라엘의 자식들이라는 거야. 이스라엘은 언약의 이름이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지. 하나님의 백성. 그것을 잊어먹으면 안 되죠. 400년 동안 그들이 거기서 살아서 또 할아버지 또 죽고 또 자식을 낳고 자식 몇 대가 이루어졌겠습니까? 이 안에서.
생긴 건 이스라엘 사람 같이 생겼는지 몰라도 그 머릿속에 있는 그 모든 생각과 그 문화와 이것들은 다 애굽 사람이죠. 태양신에 찌들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은 태양신에 찌들은 사람. 그래서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예? 그들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태양신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이 족보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희도 이제 전 연한 차씨인데 가끔 뭐 이만한 책이 하나 와요. 이만한 책. 예? 그럼 뭔가 보니까 연한 차씨 족보 책이더라고. 그래갖고 이걸 이제 제가 연한 차씨니까 이거를 사려는 거예요. 강제로 보내가지고. 그래서 몇만 원이면 또 하나 그냥 하나 수고하느냐 사줄 거라고 했더니 몇십만 원이야? 우리 김지용 목사님이 돌려보내줬어요. 야 이거 너무 비싸가지고 내가 이 연한 차씨 족보 알아서 뭐하냐. 네? 뿌리죠. 뿌리 족보는 사실은 어때 좀 궁금하기도 해요. 내 뿌리가 뭔가 그러면 쫙 해가지고 한번 어디가 뿌리인가. 이 사람이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뿌리는 결국 그 사람의 정체성이죠. 정체성. 제가 어디 가도 괜히 있다가 나 한 번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차씨를 만나면 차씨는 희귀성이다 보니까 반갑단 말이야. 호는 하나밖에 없어. 연한밖에 없어요. 연한 차씨. 예? 오, 괜히 반갑고 그 뭐 언제 만나봤다고 내가 그런 게 사람에게 있죠. 그 자기 정체성의 문제인데 이 이스라엘 자식이라고 하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줬죠. 뭐라 그랬어요? 빌립보 3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살아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물론 그것도 맞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다 누구예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러시아가 쳐들어가는데 우크라이나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고 러시아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민족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근데 진짜 신자들은 이 전쟁에 대해서 싫어해요. 러시아 사람들도 그렇고 안 싸우려고 하는데 저 사탄의 무리 저 푸틴의 저 전쟁 미치광이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사탄이 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이면 틀림없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정체성은 이 땅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죄짓지 않고 이 무가치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며 예배하며 살 수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않는,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 그들은 지금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막 도망 나와가지고 사막길을 헤매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과 같은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지금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26절,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두 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야곱의 자식들 66명, 요셉과 두 아들함 69명, 거기다 야곱 집어넣으면 70명이죠. 남자들만 센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며느리도 여기다 개수하지 않고 손녀딸들도 집어넣지 않고 물론 그들의 이제 그런 방식이 있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70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억지로 꽤 맞추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 안 그래요? 며느리들은 다 쓰지 않고 그렇잖아요. 또 내려오는 사람만 센 것도 아니라 애굽에 와 있는 요셉과 두 아들까지 다 쳐가지고 70이라는 수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70. 근데 7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왜냐면은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모든 인류가 멸망했죠. 노아와 가족 8명 빼고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퍼졌는데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만 남았죠. 8명. 그게 사실은 노아의 자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노아를 제2의 아담으로 그리고 있어요. 노아를. 근데 그 노아 이후의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노아의 자손도 셈함 야벳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얘기가 나오죠. 족보를 통해서 그 민족이 70입니다. 70민족.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전 세계 민족이 몇 명이라고 나오는 70민족으로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의 자식들의 숫자를 70으로 맞추고 있어요. 창세기는 다 모세가 기록한 거거든. 한 사람이 한 번에 기록한 거 아니에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단지 하나의 노예가 아니라 노아로 인해서 생긴 전 세계 70민족을 대표하는 민족이라는 거죠. 민족. 그래서 이들의 사명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구약에 나오지만 열방의 빛이 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 세계 70민족 사람들에게 열방의 빛이 돼서 그들을 구원하는 게 그들의 사명인 거죠. 이게 이제 신약시대로 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되고 교회의 사명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우리는 단지 이 땅에 살 때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겐 비전이 있어야 돼요.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라보고 여러분 열심히 일도 하시고 다 하셔야 되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맡기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은혜. 이 족보 안에 그런 신학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왜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지금 그들은 출애굽했는데 한 200만 명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400년 전에 이 땅에 올 때는 몇 명이에요? 70명이 조그만 한 가족이 왔는데 지금 이 출애굽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200만 명이 된 거죠. 큰 민족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지고 큰 민족이 돼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엄청난 번창함의 은혜죠. 번창함의 은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세가 이 출애굽 2세들을 모아 평지에 모아 놓고 설교를 하는 게 신명기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이 얘기를 다뤄요. 신명기 10장 22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70명에서 다루고 있잖아. 70명이 왔는데 지금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아졌다. 이 영육간의 복이 하늘의 별처럼 풍성해지는 영육간.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 육적으로도 이 세상적으로도 풍성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시는 것이 다 뭐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될 것들 오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게 하소서.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잊지 않게 하소서.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